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엄청난 풍랑을 만나는데 뭐 말로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37절과 3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어떤 상황인지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그냥 풍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사오니. 이럴 정도로 엄청난 지금 고난에 빠져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인데요, 저는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책 제목 하나가 불쑥 떠올라졌는데요, 살면서 쉬웠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제목 자체에 아마 공감을 많이 하리라 생각하는데 저도 또 이제 이 제목 때문에 책을 구입한 케이스입니다. 이 책을 딱 폈더니 눈에 들어오는 글 하나가 있었습니다. 삶의 무게가 느껴질 나이부터는 언제나 버티기가 삶의 기조였고 어떻게 하든 이번 일만 잘 버티고 넘기자라는 말을 수천 번 넘게 마음속으로 되뇌며 살아왔다. 이 책의 저자는 유명한 만화가입니다. 예전에 광수생각 뭐 굉장히 인기를 누렸던 만화가인데요, 아니 이렇게 성공한 만화가로 기억되는 이분조차도 살면서 쉬웠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또 하루에도 수천 번씩 오늘은 잘 버텨야 된다, 오늘도 잘 버티자 그렇게 외치며 살아야 되는 게 이 현실의 삶이라면 뭐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버텨내야 될 일들이 많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참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책 제목이 하나 더 있는데요, 김해남 교수님이 쓴 어른으로 산다는 것. 뭐 이 책 제목은 평범한데요, 제 눈에 들어온 건 이 책의 부제입니다. 내 맘 같지 않은 사람들, 콤마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에서 행복해지는 법. 아, 이게 무슨 구호 같지 않습니까? 내 맘 같지 않은 사람들,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참 너무나 많은 이 현실의 이 풍랑, 파도 이것으로 참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많으신데 어떻게 쓰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다시 이 풍랑을 싸워 이겨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에 그런 소원이 한 주 내내 저에게 넘쳤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본문 말씀을 쭉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근데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게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 모순 아닌가? 그 이런 질문거리들이 참 많이 발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니 지금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데 아니 어떻게 그 예수님이 타신 그 배에 이런 풍랑이 엄습해 올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한 가지 질문거리가 나오는데요, 지금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그 배에서 뭐 엄청 생사를 가늠하는 그런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제자들의 고난의 원인 제공자가 예수님이세요. 3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제자들은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배를 탄 거거든요. 순종해서 배를 탔는데 그 순종의 결과가 이런 절망적인 풍랑이라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자들이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그 격려해 주지는 못하실 망정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겁니다. 40절을 보십시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아니 이게 꾸지절 상황입니까? 아, 누구라서 그 정도 지금 광풍을 만나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뭐 대부분의 경우 주님의 꾸짖으심이 이해가 되는데요, 이 본문에서는 얼른 납득은 잘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왜 격려는 안 하시고 꾸짖으시지? 아니 예수 잘 믿는 건 AI가 되는 건가? 아무 본능도 없고 감정도 없고 막 풍랑이 와도 막 할렐루야 막 기뻐하고 그래야 되는 건가? 아, 그런 질문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또 더 결정적인 거. 아니 지금 제자들이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아니 주님이라는데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데 아니 예수님 어떻게 그 상황에서 주무실 수 있느냐는 겁니다.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그래서 제자들이 절규합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 이게 꼭 이게 우리 상황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보면은요,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느낌,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이 주무시는 건가? 그 기도 안 하시는 분은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실 거예요,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이 질문들이 나오는 게 오늘 본문에서의 상황인데요. 저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묵상하고 또 책을 통해 살펴보고 이 답이 뭘까? 분명히 이게 모순이 아닐 텐데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1번 문제가 해결이 되면 2번이 모순이고요. 2번에다가 맞추면 3번이 이해가 안 되고 이것들이 막 뒤엉켜 있는데요. 제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본문을 묵상하다가 본문에서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풀어내는 마스터 키 같은 거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마스터 키 아시죠? 이 열쇠만 있으면은 1층부터 11층까지 모든 건물의 자물쇠를 다 열 수 있는 키가 마스터 키예요. 지금 제가 열거해 드렸던 이 많은 모순 같은 이 질문에 대하여 이 전체를 관통하는 마스터키 같은 말씀 하나를 제가 발견을 했는데 그게 마가복음 4장 35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아니 저게 무슨 마스터키냐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왜 마스터키가 되느냐? 지금 저자인 마가가 오늘 본문을 기록하는 첫 표현으로 강조하는 것이 그날 저물 때에 라는 이게 이 시제라면은요, 그날 저물 때에 전에 있었던 일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 4장 말씀의 첫 시작인 4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지금 그날 저녁에 저물 때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죽을 고생을 했는데 그 일이 있기 전에 그날 낮에는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여러 가지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가르침이 있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35절에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까 말씀드렸죠? 이 원인 유발자가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종합적으로 묵상을 하다가 구호 하나를 만들었는데 떠올려진 구호가 이겁니다. 낮에는 이론, 밤에는 실습. 낮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론을 가르치신 거잖아요, 주님이 말씀으로. 그리고는 저녁에 그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이것을 실습한 거예요, 실습. 왜 이런 실습이 필요할까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지 않고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뭐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진짜 더 강인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려면은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도 받아야 되지만 실습해야 돼, 실습. 삶의 현장에서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만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그런 풍랑 앞에서 제자들처럼 절규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가르치신 그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주님은 위대한 왕이시다는 것을 풍랑의 현장에서 경험하셔야 되기 때문에,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이 이제 훈련의 과정으로서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 제가 그렇게 이것들을 정리하게 된 겁니다. 최근에 제가 한양대 정재찬 교수님이 쓴 책도 구해서 읽고 또 강의도 듣고 하면서 제 마음에 강렬한 메시지 몇 가지를 이 강의에서 얻었는데요. 이 교수님 강의의 전체의 이 전제가 뭐냐 하니까 인생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예요. 이 교수님이 자기 후배들을 쭉 둘러보면은 참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돼가지고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그런 후배들이 이 눈에 떠있는데 이 교수님이 그런 후배들한테 권한되는 거예요. 네 이야기 그 책으로 써라, 책으로. 그 파란만장한 그 오늘 본문으로 치면은 풍랑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네 삶 그 책으로 써라. 그러면서 책 제목은 내가 써줄게. 이 교수님이 그 파란 많은 사람 후배 보고 책 쓰라고 그러고 구원한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제목이 이렇습니다.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게 더 낫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통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뭐 막 벽에도 쓰고 중고등학교 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막 목표 막 그러면서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게 아니고 어쩌면 길이 있는 그곳에 뜻이 있을지 모른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인생길 가운데 오 이게 막 이게 뭐 이게 길이 보이네 이런 거 별로 없고요. 모든 인생에 길 가운데 험한 길을 만날 때가 훨씬 많은 겁니다. 그 험한 길을 만나 힘들어하면서도 절대로 좌절하고 낙심해가지고 그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이번 생은 망했다. 이번 생은 끝장이다. 뭐 이번 생 다음 생 없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냥.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길을 못 만나가지고 이번 생은 망했다 이렇게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여기 온 데는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그래서 끝까지 그 험한 길을 달려가다가 그런 사람들이 끝내 이룬 걸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이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 저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 보니까 그게 길이 있었었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길이 있어서가 아니고 포기하지 않고 뚫어낸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길이 난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에 막 불타는 전이가 막 용솟음 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기어이 뜻이 있는 길로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는 이게 주님이 저를 향하신 꿈이시라는 거. 지난주 설교 시간에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겨자씨의 비유를 주신 건 이건 우리 주님의 꿈이라고요. 우리를 향하여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제 꽃길로 가세요, 뭐 꽃길로만 가세요, 막 이런 득담들 많이 하는데요. 이 교수님이 막 엄청 도발적으로 말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말 싫다고. 아, 꽃길로만 가라니. 남이 억지로 그 곱게 만들어 놓은 그 꽃길을 내가 짓밟으면서 가는,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엄청 도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1만 선도 파송 운동 꽃길이라서 권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내년부터 꽃길을 걷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속이는 짓이 돼요. 여러분 1만 선도 파송 운동은 그 길이 꽃길이어서가 아니라 열악하고 험한 길이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가 뚫어내야 될 길,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꽃길을 만들어야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우리 후배들이 그 꽃길을 누릴 수 있게 해주자는 이 꿈으로 하는 것이 1만 선도 파송 운동입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잖아요. 당장에 내년에 뭐 막 그냥 막 꽃길을 걷듯이 행복한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꽃길을 만들어내는 꿈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빨리.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29 그 예비 담임 목사님들한테 막
엄청 제가 몰아붙이거든요. 힘들 거예요 아마. 막 계속 제가 몰아붙여요. 겨자씨로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다 잃는 거다. 소탐 대시라는 거 그건 독약 중에 독약이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순수함마저 잃어버리면 뭐가 남느냐.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 안에 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꽃길만 걸으세요. 이건 신앙인의 길이 아닙니다. 오늘 풍랑 만난 제자들의 그 상황과 현실을 이런 관점으로,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아무런 고난이 없고 순탄해서 그래서 진짜 돌아보니까 꽃길만 걸었네. 그 길 잘못 간 거예요. 그 길 우리가 가야 되는 길 아닙니다. 꽃길만 걸을 것 같으면 일만수도 파송운동 시작도 안 했을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살펴보면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 기억해야 할 것들, 이거를 본문을 중심으로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우리 삶의 풍랑이 찾아올 때 뭘 기억해야 됩니까? 첫째, 풍랑을 훈련으로 인식하기. 앞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다 훈련이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약의 요나 선지자 보세요. 요나가 만난 풍랑은 그건 그 미련한 자기가 자초한 거예요. 그 안 해도 되는, 피해도 되는 고난인데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요나는, 자, 먼저 요나서 1장 3절 4절 미숙해서, 자기가 미숙해서 안 겪어도 되는 고난을 요나서 1장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욕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거를 두고 막 거룩하게 막 이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안 겪어도 되는 미련해서 얻은 풍랑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미련한 정말 그 선지자 같지도 않은 요나지만요, 요나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안 겪어도 되는 풍랑을 만나버린 요나가 그것을 어떻게 승화시키느냐. 여러분, 요나서 2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을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니, 기왕에 만나버린 풍랑인데 어떡하냐고요. 기왕에 겪고 있는 이 풍랑인데 이거 분석하고 있는 건 미련한 거예요. 이유야를 막론하고 내게 찾아온 이 고난을, 내게 찾아온 이 풍랑을 훈련의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욥 아닙니까? 여러분이 욥기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욥기 42장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세 번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유명한 5절 말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왜 이런 고백이 가능,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욥에게 고난은 그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원하지 않는 풍랑을 만나고 원하지 않는 절망적인 고난에 빠졌지만 욥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예요. 욥이 겪었던 그 수많은 고난이 오히려 욥에게 훈련의 도구가 되어서 이런 성숙함, 이런 깨달음. 그래서 왜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뵙는다 그럽니까? 고난 당해본 사람은 다 아실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절망적인 고난 앞에서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내 피부 가까이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그렇게 걸어나가는 풍랑길이다 보니까, 그래서 고난을 안 겪어본 분, 이 본문도 보면은요, 낮에 말씀을 듣는 사람은 제자들도 오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였는데요, 저녁에 실습은 누구만 합니까? 제자만 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인생?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말로 정말 재수없는 일을 겪었노라고, 이런 일은 안 겪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아무 의미 없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이런 의미를 이해를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요, 꽃길만 걸으세요 이런 말은 안 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아닙니다. 길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피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의 고난이라면 피할 수 없는 그 고난을 여러분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훈련 도구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풍랑이 찾아올 때 뭘 기억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자각하기에요. 자각하기.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제자들 중에 상당수가 어부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자기 무대예요. 뭐 그런 풍랑 뭐 한두 번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제자들이 경험하는 그 고난의 경험이 예전에 경험하고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첫 번째 차이가 뭐냐? 지금 자기들이 겪는 그 풍랑은요, 그동안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전에는 다 이겨냈습니다. 아니, 이겨냈으니까 그 살아서 지금 그 배에 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겪고 있는 풍랑은요, 자기들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차이고요. 두 번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결정적인 건데요, 그 배에 지금 주님이 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최근에 제가 이재철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참 공감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믿는 믿음의 참된 여부는 그 사람의 종교 행위에 의해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믿는 믿음의 대상에 의해서 판가름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들어보세요. 자, 무당을 찾아가서 굿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용한 무당 찾아가서 굿 한번 하려면 수천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정성은 또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무당이 굿하는 동안에 손을 비비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하얀 한복을 입고 밥도 먹지 않고 밤을 새워서 손을 비비며 기도합니다. 그들의 종교 행위는 우리보다 훨씬 더 진지하고 열성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말하지 않고 미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너무 공감이 되는데요, 결정적인 거, 굉장히 격렬한 말씀으로 그 다음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그들의 열심을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하지 않고 미신을 가진 사람이라 하는가 하면은,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고작 죽은 돼지 대가리나 좋아하는 잡신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엄청 격렬한 표현을 썼는데 정말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오늘 한국교회가 우리가 믿는 믿음의 참됨을 증명하려고 막 그렇게 그냥 뼈 빠지게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집 팔아 갖다 바치고 밤새도록 빌고 하는 이런 것으로 우리 신앙의 참됨을 증명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참됨은 우리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위대하심을 증명해내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하여 동의가 되십니까? 그럼 과연 오늘 분당 우리 교회가 그것을 지금 드러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오늘 분당 우리 교회가 이찬수 목사 목회 잘함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교회가 그까지 그 죽은 돼지 대가리나 좋아하는 그런 잡신과는 비교가 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몸부림을 치고 계십니까? 지난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 지난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새벽기도에 여러분이 구했던 그 모든 기도가
우리 주님은 죽은 돼지 대가리나 줘. 이게 너무 와닿아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인용하는 겁니다. 이 죽은 돼지 대가리나 좋아하는 잡신과 달리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려고 새벽을 깨우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열심을 드러내려고 새벽을 깨우셨습니까? 뭐가 문제가 지금 우리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 믿음의 참됨 여부는요 그런 열심을 내는 종교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그 주님의 위대하심, 우리 주님은 그까지 죽은 돼지 대가리나 좋아하는 그런 잡신과 달리 탁월하신 능력자 되시는 그분이라고, 그게 풍랑 인원 현장에서 제자들이 실습해야 되는 포인트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본문 속에서 풍랑을 잠재우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상상만 해도 눈물이 나요. 제가 앞에서 드린 문제 제기 중에 아니 왜 예수님은 그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을 믿음 없다고 꾸짖으시는가, 왜 격려 안 해주시는가, 답을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인간 본능을 주님이 뭐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 제자들이 꾸지람 받은 핵심 포인트를 38절에서 찾았는데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 건 이해가 되는데요,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 그 배가 어떻게 망할 수가 있느냐고요. 꾸지람들을 짓어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힘든 거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저는요 불교에서 인생은 고해다, 야, 그 표현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그 불교에서 인생을 고해라고 말한 거는 그 우리 인간의 삶 자체가 끝없는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거를 그렇게 표현한 건데 이 표현이 너무 적절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인생은 고해라는 거 인정하는데 거기에 하나 더 덧붙이면 우리 기독교입니다. 인생은 고해인데 주님과 함께하는 고해라는 거예요. 그냥 고해는 불교. 고해인데 주님과 함께하는 고해다. 이게 우리 기독교. 도대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의 양식이 불교적입니까? 기독교적입니까? 죽게 되다니요. 우리가 죽게 되었다니요. 한국 교회가 망하게 되었다니요. 그런 무엄한 말을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닙니다. 인생은 고해인데요 주님과 함께하는 고해입니다. 교회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된 거 아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는요 그까지 죽은 돼지 대가리나 좋아하는 잡신이 머리가 아니고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망합니까? 그래서 저는 마음에 두 가지 구호를 품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호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내 인생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게 제 구호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 망하지 않는다. 이찬수 목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이다. 3단 논법. 그러므로 이찬수 목사는 어떤 경우에도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주님께 꾸시람들을 성도들이 많으세요. 막 걸핏하면 죽겠다, 죽겠다. 막 눈 뜨면서 죽겠다. 막 죽지 못해서 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요. 무의식적으로 했으니까 봐주실 것 같아요. 오늘 이후로 힘든 건 이해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도 여러분 망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망할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왜?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키를 쥐고 계세요. 제가 갖고 있는 두 번째 구호가 이겁니다. 예수님 주신 꿈을 품고 사는 내 인생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제가 앞에서 제자들 입장에서 낮에는 이론, 밤에는 실습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날 낮에 제자들이 배운 게 뭡니까? 바로 앞에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잖아요. 그 앞에 30절부터 32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제가 지난주 설교 제목으로 이걸 위대한 꿈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거 생략된 게 이찬수 목사의 꿈 이거 아닙니다. 어느 권사의 꿈 이거 아닙니다. 지난주 설교의 위대한 꿈은 생략된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그날 낮에 제자들에게 겨자씨의 비유로, 그래서 네가 지금은 겨자씨처럼 초라하지만 그 어느 풀보다 그 어느 나무보다 큰 가지를 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라는 꿈을 그날 낮에 심어주셨는데 어떻게 그날 밤에 풍랑으로 그 제자들이 죽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점에서 본다면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요, 그리고 다시 지난주 설교로 돌아가셔야 돼요. 다시 지난주 설교 그 위대한 꿈, 그 하나님의 꿈 설교로 돌아가셔서 다시 지난주 설교를 들으시고 오늘 이 설교를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이 둘은 떼고 읽으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 이게 세트잖아요. 낮에는 이론, 밤에는 실습. 저는 주님이 내 인생에 계시기 때문에도 망할 수가 없지만 저는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이 꿈을 다 이루기까지는 죽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건강관리 막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막 계단도 막 올라 걸어다니고 엘리베이터 탈 때도 많지만 막 여기서 뭐 한 10분 거리를 삥 둘러서 막 40분씩 걷고, 우리 집에서 건강관리 제가 제일 잘합니다. 맨날 내 아내한테 이야기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운동 좀 하라고. 그 일찍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이 가슴 벅찬 새들이 깃드는 나무를 만들어 주시는 그 벅찬 꿈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꿈으로 말미암아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망할 수 없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 고백을 날마다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풍랑이 찾아올 때 기억해야 될 것, 주님 깨우기 훈련입니다.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주님이 계시는 거 인식하면 뭐합니까? 깨우지 않으면 여전히 난 내 실력으로 이거 풍랑 잠잠하게 할 수 있다고. 그거 아닙니다. 깨워야 돼요. 주님을 깨우는 행위가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기도잖아요.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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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읽으면서 여러분이 좀 모순을 느끼면 좋겠어요. 이 모순이거든요, 이게. 자, 예레미야 33장 2절 한번 보십시오. 뭐가 모순이냐? 선포가 이겁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거 완전 모순 아닙니까? 3절에서 주님께 부르짖기 전에 이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예요. 부르짖기 전에 이미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예요. 그런데 이 3절은 꼭 내가 부르짖어야 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하는 건 모순 아닙니까? 이게 오늘 본문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예요. 예수님이 지금 주무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는데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게 뭐예요? 당신을 흔들어 깨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습니까? 우리 기도 안 해도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기도 안 해도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갖고 나아갈 때 비로소 내 인생의 키를 갖고 계시는 그분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일 안 하신다고, 하나님이 일 안 하신다고 그렇게 불평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두 구도를 갖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염려하든지 기도하든지. 아, 염려가 너 지루하지도 않니? 지겹지도 않니? 염려가 이제 좀 지겨우면 기도해라. 염려하든지 기도하든지. 이거를 오늘 본문으로 그 빗대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그 풍랑 가운데 죽을 것 같다고 비명 지르며 살든지, 주님을 흔들어 깨우든지. 저 어느 쪽을 지금 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실력으로 풍랑이 잠재워지지 않는 것, 그 정도 고생했으면 이제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풍랑으로 고생하든지, 주님을 흔들어 깨우든지, 염려로 쌓여 살든지, 기도하든지. 결론을, 아, 저는 이제 요 세 번째 대지는 다음 주 말씀과 이 연관이 돼서 이제 다시 좀 더 강조하려고 하고요.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은요, 그 훈련 차원에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서 훈련자, 훈련시키시는 예수님의 목표가 뭘 것 같으세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목표는요, 제자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의 대상을 옮기는 게 목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자 40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갖고 있는 두려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여기서의 무서움은 풍랑이라는 현실 앞에 떨고 있는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4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서로 말하되,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했더라. 두려움이 옮겨졌어요. 풍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경외심을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렇게 방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제멋대로 목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풍랑이 두려운 거 아닙니까? 오늘 고난 중에 계신 분, 오늘 여러분 풍랑 속에서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을 느끼고 계시는 분, 이것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저의 두려움의 대상이 현실을 어렵게 하는 풍랑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이 교육이 끝나면, 교훈이 끝나면 고난도 그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내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만든 찬송가 371장을 교회로 가면서도 들으면서 가고 오면서도 들으면서 왔습니다. 계속 이 찬양을 듣는 가운데 어느 지점에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뜨거움으로 저를 만들어주셨는데요. 후렴이 이렇잖아요.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일만수도 파수 운동 때문에 불면증이 왔어요. 성도들이 너무 힘드시대요. 우는 분이 많으시대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제게 이 찬양을 주셨어요. 네가 하나? 네가 잠 안 자고 뭐 하면 뭐가 나오나? 풍랑을 네가 잠재울 수 있다 생각하나? 일만손도 파수 운동을 네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나? 이 배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네가 왜 그렇게 까불고 설치고 다니느냐고. 잠을 못 잘 정도로 믿음이 없는 네 꼴이 너무나 너무나 안심하지 않느냐고. 이 찬양을 부르는데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큰 바람아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이 믿음이 회복이 될 때에
죽을 때까지 풍랑 안에서 비참하게 사는 이 꼴은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진짜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찬양을요 이렇게만 부르고 끝내는 분이 계세요. 이 찬양의 메시지는 후렴에 있습니다. 우리 찬양을 너무너무 풍랑으로 어려움에 빠진 자기 삶을 대비를 시키며 이 찬양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물결이 일어나. 참 답답한 현실.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마음으로 절규합니다.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가 선포해야 될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팔을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품팔을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마음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이 배에 함께 계시는 주님, 큰 바람아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두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팔을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품팔을 꾸짖어 잔잔하라. 다 자리에 일어나서서 사나운 광풍이 차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안하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우리가 가진 꿈,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두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잔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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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부활을 꾸짖어 잔잔하라.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인생은 날마다 풍랑을 못 피야 이래서 죽을 것 같고 저래서 죽을 것 같고 늘 아버지 하나님 이것과 싸우다 인생을 다 허비하고 있다면 하나님 꽃길을 걸어서 행복한 게 아닌 걸 깨닫게 됐으니 아버지 이 어려운 환경을 반드시 길을 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먹에 힘을 쥐고 겨자씨의 꿈을 가지고 달려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장애인 주일 하나님 우리 사랑굴에 기도해 주시고 수많은 학부형들 우리 교사들에게 힘을 주셔서 분당 우리 교회는 저 장애인들이 꿈꾸는 것을 돕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의 산 목소리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 시간 너무나 감사함으로 신뢰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늘 아버지 크고 작은 풍랑 가운데 허덕이며 헤매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시느냐고, 왜 주님은 숨으시고 계시느냐고, 하나님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라는 도구를 가지고 진실로 주님을 흔들어 깨우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 삶이 늘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 염려할래 기도할래 아버지 선택을 원하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을 깨우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선택하며 기도를 아버지 앞에 감사함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비록 하나님 미련하고 무지한 요나 안 겪어도 되는 고난의 풍랑을 겪었던 요나지만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하심으로 그가 겪는 그 풍랑이 요나를 성숙시키고 생각을 넓히고 참 주의 종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배려 그 훈련 차원에서 그가 겪고 있는 풍랑을 기도로서 이렇게 성화시키고 있다면 오늘 이런저런 고난 중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아픔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인생의 짐이 무거워 오랜 시간 불면에 빠져있는 성도님들 육신의 병을 만나 하나님 그것 때문에 오래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하나님 이런 것들 가지고 실험하는 풍랑 속에 빠진 성도님들이 요나처럼 욥처럼 이것이 아버지 더 성숙을 향한 주님의 훈련의 계획이었음을 인식하고 감사함으로 이것들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옮겨주시옵소서. 상황을 두려워하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상황이 두려워지지 않는 이 담대함의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